안녕하세요. 포랑입니다. 제가 산타모니카에 있는 한 쇼핑몰에 나와 있는데요. 여기에 그 베트남의 빈페스트라는 전기차 있죠. 이 빈페스트가 이 또 산타모니카에 이 쇼룸을 열고 또 고객 어떤 그런 체험을 통해서 또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. 과연 빈페스트가 어떤 느낌으로 또 그렇게 또 미국 소비자에 다가서고 있는지 제가 한번 그 현장을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같이 가시죠. 야, 이거 뭐 쇼핑몰 이 메인 광장을 이렇게 아예 빈페스트가 네, 배너로 이렇게 도배를 해놨네요. 네, 이것도 굉장한 좀 많은 비용이 들 것 같은데. 네, 어쨌든 매장이 아, 이 또 1층에 자리 있구나. 네, 이렇게 또 이 보드를 통해서 이 디지털 보드를 통해서 또 이렇게 또 알리고 있네요. 네. 이 마케팅에 미국 마케팅에 굉장한 공을 들이고 있는 네, 빈페스트인 것 같습니다. 아, 지금 굉장히 빙빙 돌았네요. 바로 아까 그 메인 광장에서 네, 쭉 내려오면 될 걸. 네, 이렇게 들었습니다. 아, 이렇게 돼 있네. 네, 굉장히 오픈 스페이스로 돼 있네요. 예. 여기 이제 빈페스트라고 이렇게 로고를 큼지막하게 박아놔서 오늘은 볼 수 있게 해놨고요. 뭐, 보러 오는 사람들은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안쪽에 그냥 네, 직원분들이 또 자기들끼리 이렇게 놀고 이제 있는데. 네. 한번 들어가서 차 한번 볼까요? 네,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. 분명히 또 누가 와서 또 귀찮게 할 것 같지만 네, 안에 분위기를 좀 볼게요. 네, 한쪽 보면 이렇게 또 베트남 회사답게 베트남의 유명 관광지 이렇게 그림을 멋있게 붙여놨고요. 네, 굉장히 더운 날에 또 보면 시원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. 지금 전시된 모델은 아마 VF8이네요. 네, 좀 컴팩트 크로스오버의 순수 전기차 모델인데 네, 멋있는 재원을 볼 수 있게 또 디지털 보드를 만들어 놨고요. 이게 점점 디자인을 또 자꾸 보니까요. 또 정든다 그럴까? 약간 익숙하다 그럴까? 네. 그 오토쇼트는 제가 두 번째 지금 봤고 일반 이런 쇼핑몰에 전시된 것도 처음 보고 있는데 이 점점 좀 뭐라고 그럴까요? 네. 자꾸 눈에 익는 그런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. 네. 아, 인테리어도 이제는 어느 정도 네,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. 네. 네, 이제 그 또 빈페스트의 어떤 로고가 들어있는 굿즈 네, 이런 걸 또 파는 이런 또 네, 전시를 해놓고 있습니다. 이게 이제 베트남 회사다 보니까요. 또 그 베트남 커피 있죠. 이 커피 내릴 수 있는 드리퍼도 이렇게 갖추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재밌네요. 네. 네, 여기 앉아서 뭐 이렇게 어떤 그런 차에 대한 정보를 또 편하게 볼 수 있도록 또 배려를 해놨습니다. 네, 그리고 이 안쪽에는 아마 어떤 그런 상담이나 뭐 차에 궁금한 게 있으면 뭐 그런 식으로 또 활용할 수 있게 방을 만들어놨네요. 빈페스트가 지금 그 캘리포니아의 6개 쇼룸을 지금 그 지역별로 오픈을 했는데요. 그 중에 이 산타모니카점 같은 건 아무래도 이제 그 LA 인근이다 보니까 가장 또 많은 사람들이 올 것 같은데 이 매장 구성이라든가 어떤 브랜드가 추구하는 느낌 같은 것들은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것 같고요. 그리고 아직은 차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제 또 미국에서 공장을 짓고 생산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앞으로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좀 활약이 기대되는 그런 브랜드인 것도 같습니다. 네, 지금까지 MNK 기어 폴 황이었고요. 네, 좋아요, 구독, 알림 부탁드려요. 여러분 안녕.